주홍이를 해체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해체 없어요. 뭐라고요? 잭도 안고 잤는데. 키스를 했던 적 있어요. 효리 씨죠, 효리 씨. 네. 헉! 울었어요. 안녕하세요, 놀라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이보다 더 스페셜할 순 없습니다. 오늘 정말 이 마련한 특집. 야, 이게 웬일입니까? 아... 원조 아이돌 그룹 특집을 저희가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네. 예.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벌써 네. 감동의 쓰나미가 너무 계시네요. 갑자기 저 속이 울려버리면서 말이죠. 네. 저도 정말 네. 어렸을 때부터 이분들을 보아오면서 자랐어요. 이분들은 어릴 때를 보는 거 자, 먼저 가요계 6대 천왕. 바로 그 왕들이 오늘 귀환을 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룹 H.O.T의 리더죠. 문희준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3분은요. 잭스키스의 영원한 은각하. 은지원 씨. 그리고 SES의 아프로디테 여신. 유진 씨 나오셨습니다. 유진 씨.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내려오나 유진 씨. 아프로디테 다 예쁘다는 얘기죠. 그렇죠. 핑클의 신내림 목소리. 옥주연 씨 나오셨습니다. 옥주연 씨. 김동완 씨. 김동완 씨.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G.O.D의 왕엄마 손호영 씨 나오셨습니다. 손호영 씨. 그리고 우리 원조 아이돌 특집에서 함께해 주신 우리들의 가족입니다. 우리 원조 돌플러스 아이유. 가요계였고 이때로 이제 먼저 돌플러스 아이잖아요. 아이돌 출연 7명을 엮어요,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돌 7명 왜 한 명이 오셨습니다, 이때 지금. 왜 한 명 오셨어요? 왜 한 명 어디 가지 마세요, 지금 흐름이요. 어색하죠? 아이돌이에요. 장터 행사 가면은 예. 그렇게 할매 부대가 많아요. 할매 부대 빵빵해요. 할머님들께서. 김신영 씨. 아니 근데 신화에서 사실은 저 제가 알기로는 민트가인가 그 알고 있거든요. 아, 저 민트가이 아니에요. 민트가이야. 뭐예요? 민트가이. 민트가이. 치약도 아니고. 이런 거 하셨어요. 민트가이. 화하세요. 치약도 아니고. 은지원 씨는 저희 놀러와 가족인데 오늘은 또 이렇게 어렵게 모셨어요. 뭐 지난주에도 게스트 했잖아요. 힙합 특수 갈 때도. 왜냐 은지원 씨는 가족인데 계속 게스트네요. 본인들도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 당시 정말 내놓으라는 맞아요. 그런 그룹에 대표셨는데 이렇게 모이기 처음이에요. 이렇게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아까 문희준 씨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저 뭐 단은 아니지만 네. 각자 그 그룹에 내놓으라 하는 분들 한 분씩을 저희가 대표들을 모셨 모시기는 처음이에요. 이게 약간 VS 구도예요. 대결 구도. 네. 제 H.O.T 잭스키스. 아, 그러네. 아. SES 핑크. 맞네. 신하지요. 맞다. 모셔놓고도 몰랐는데. 플러스는 네. 기분이 사이 안 좋은 날씨 저는.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그런 얘기들을 네. 오늘 좀 그러네. 직접 오늘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야 궁금하다. 예전에는 사실 그 좀 뭐 되게 막 라이벌 쳤고, 예. 라이벌 구도면 괜히 좀 사이가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러고 했는데. 또 팬들도 그렇고. 사실 저희들끼리는 뭐. 정말 뭐 사이가 안 좋다거나 네. 경계를 심하게 한다거나 저희는 사실 안 그랬었어요 처음에. 아 그래요? 1집, 2집 때까지도 안 그랬는데 이제 언론에서도 네. 계속 페이스를 붙이고 이번만큼은 이제 아 H.O.T가 주춤하는가 이런 기사가 나오면 또 마음이 또 제키 앨범을 지적지적 보면서 작곡을 누구한테 받았길래 이번 노래 좋나 막 이런 것도 아~ 보게 되고 야,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랬는데 G.O.D랑 뭐가 있었냐면은 G.O.D는 저기 윤기상 씨랑 손흥 씨가 웃겼어요 되게 다 웃겼어요 김태우 씨도 웃기고 맞아. 약간 재밌었어요 웃기면서 우리가 밀린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전희 씨랑 저랑 뭐라 했냐면은 애들 얘기할 때 웃지 마. 그래서 조지랑 같이 이렇게 뭐 하는데 용기상 씨가 계속 웃기는 거예요. 막 무표정으로 개그하시고 그래서 전희 씨랑 저랑 신경질 저희끼리 웃지 않게 약간의 기싸움. 아니 그죠 핑클과 SES는 어땠습니까? 여자들은 더할 거예요. 대단했죠. 맞아. 저희보다 조금 더 일찍 데뷔를 했어요. 맞아요. SES가. 그래서 한번 되게 큰 경기장에서 하는 어떤 콘서트 같은 게 있었는데 저희는 그때 SES를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SES 저희를 처음 보고 저희는 요정들이 왠지 그러니까 왜 그런 촌티 있잖아요.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촌티가 있으니까 아, 맞아요.
왠지 그런 걸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SS 뭐 입고 왔어?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근데 뭐 어떤 입고 왔대요. 그래서 막 훔쳐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색깔 이런 거. 여성 그룹이니까 네. 외모에 있어서도 그것도 굉장히 그런 게 있을 네, 수가 있죠. 있을 그래도 수가 저희끼리 뭐 한 얘기는 좀 약간 그런 거에 밀리면은 그래도 우린 떡대가 있다 이러면서 저희는 약간 덩치가 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아, SS분에 저희가 좀 이렇게 체격이죠. 밀리지 않는 거는 그때 당시 초반에 키밖에 없었어요 사실. 인기 되게 많았는데. 아니요 초반에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가 블루레인 때도 한참 활동을 할 때 예상외로 반응이 확 안 오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는 약간 초반은 약간 자포자기하는 초조해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희가 내 남자친구에게가 펑 터져서 그때 이제 살았죠. 아, 내 남자친구. 전혀 몰랐어요. 유진 씨는 뭐 그런 거 혹시? 그때 이제 박지윤 씨랑 제가 친했고 예. 박지윤 씨가 또 주연 언니랑 친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이어져서 셋이서 좀 많이 친했어요. 근데 저는 블루레인 노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포자기 상태까지 갔었는지 진짜 몰랐어요. 왜냐면 그 당시엔 되게 좀 어려운 노래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멋도 모를 때 겁도 없었지 진짜 첫 방을 생방을 라이브로 한 거예요. 우와. 라이브 얘기가 나왔는데 잭스키스 시절에 은조 씨도 좀 라이브를 했었죠. 네. 하기도 하고. 쟤는 근데 춤을 추니까 네.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했잖아요. 아 근데 그 당시 은지현 씨 포스가 대단했다면서 그러니까요. 저는 카리스마. 네. 지금은 조금 푸근하고 이렇게 예. 가까운 친오빠 느낌이지만 아니,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수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아, 아니 근데 학교 다닐 때 그 옥준 씨는 그래도 가수가 될 때 준비할 때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 훨씬 전부터 알았어요. 그 전부터 알았는데 그때는 그래도 그때도 어리버리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리버리라는 느낌 전혀 못 받았고요. 그때 인기도 되게 많았고 무서워서 학교에서 저희 같은 회사였잖아요. 그래요. 근데 저희는 정말 잭스키스가 저는 솔직히 데뷔 자체가 오디션을 보거나 막 그런 게 아니었어요. 라디오를 나갔다가 친구들이랑 상봉 타러 나갔다가 별밤에 그때 잭스키스 방송 생방송을 보러 온 기획사 사장님이 기자분의 연락을 받고 라디오국으로 올라오셨다가 저를 캐스팅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한테 가수 하자 그랬을 때 뭐 저는 성악하니까 저는 클래식 할 거예요. 막 약간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너 잭스키스 좋아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 잭스키스 팬이었어요. 저희 친구들이. 그래서 야 좋아한다고 하라고. 너 때문에 우리 콘서트 한번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과 그 다음 날도 보고 그 다다음 날도 보고 잭스키스 콘서트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 마음이 약간 혹했어요. 이 사장님한테 가면 정말 뭔가 잘 될 수 있나. 그러니까 진짜로 네. 밝혀지는 그 옥주현 씨의 그 데뷔 후에 그 가장 큰 원인은 제키의 그 콘서트. 네, 그 안에서 콘서트였어요. 은지원 씨를 특별히 좋아하셨나요? 네, 저희가 은지원 씨 굉장한 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은지원 씨를 굉장히 좋아했죠. 옥주현 씨가 은지원 씨를 막 뭐 이렇게 깊게 들어가요. 뭉태기를 그냥 싸잡아서 하는 거죠. 아, 얼마나 멋있었다고요. 기공자 타입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비록 기공자. 살찐 도토리가 되셨어요. 살찐 도토리. 살찐 도토리. 도톰한. 잘 드세요. 우리 신영 씨는 우리 그 오늘 뭐 6대 천왕 나오셨는데 저는 마냥 좀... 신기해요. 아, 제일 그래도 네. 학창 시절에 아, 연배가 비슷한가요? 전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어느 그룹을 어떤 그룹을 네. 쫓아다녔나요? H.O.T.를 진짜요? 진짜로 엄청 쫓아다녔어요. H.O.T.의 어떤 오빠를 좀 제일 그리고 유독 H.O.T.의 어떤 오빠를 좀 제일 그리고 유독 장우혁 씨요. 아, 예, 모두 다 좋아했어요, 진짜로. 다 좋아했지만 그중 또 유독 카리스마 장우혁 오빠를. 예. 예. 그리고 저 개그맨 분들 중에 네. 제 팬이었던 분들도 분명히 오늘 시간이 됐을 텐데요. 이왕이면은 그래도. 아, 근데 사실 저도 오늘 장우혁 씨 나오는 줄 알고. 근데 너무 팬이었어요, H.O.T. 아, 그러면 저 콘서트도 좀 이렇게 가시고. 공개 방송. 그럼요. 그때 그 우와. 팬클럽 짱언니라고 하죠. 예. 그때 그 언니들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그래요. 예. 저기 잠시만요. 제키 노래 부를 때 같이 따라 부르신 분 누구예요? 맞아.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진짜 그런 거 있었어요. 누가 같이 풍선 흔들었어요. 맞아, 맞아. 한 번 했어요. 그럼 H.O.T.잖아요. 왜 자꾸 풍선 흔들어요? 아, 팬클럽 회장께서 아, 네, 그 리더 언니들이 그때 당시가 훨씬 더 팬들의 결집력이 대단해요. 맞아요. 좋은 공연도 많고. 그때 진짜. 우리 저 너무 가지고도 되게 경쟁. 맞아요. SNS가 부러웠어요. 털보라.
어? 펄보라. 펄보라. 펄보라? 그래서 그 풍선으로 경쟁을 되게 해서 저희가 해체를 한 이후에도 새로 이제 신인 가수가 데뷔를 하시면은 그 풍선을 따야 돼서 색깔을 물어봐요. 아~ 저희 팬애들 절대 안 된다고. 펄보라 쓰면 테러한다고 막. 진짜 그래서 아무도 맞아, 지금 못 쓰고 있어요. 펄보라는 그럼 못 쓰는 거죠? 공식적으로. 어디에 거죠? 어디에 네. 이렇게 뭐 신고가 돼 있는 건가요? 펄보라. 그게 아닌데. 큰일 나. 우유의 거야. 색상으로. 네. SS가 펄보라를 썼으니까 이제는 펄보라는 쓰시면 안 되고요. 네. 아, 털보라로. 보라에다가 털. 위트가 있네. 위트가 있네. 위트가 있네. 형 역시 역시 위트가 있네 정말. 아니 우리 저 GOD는 하늘색. 네. 네. 네 저희 하늘색. 핑클은 빨간색. 빨간색. 제키는 노란. 노란색. 노란색. 우리 HOT는 네. 흰색. 흰색. 아, 아 색깔이 있구나. 신화는 장난 아니다. 주황색. 아, 저희가 왜 한 번씩 뭐 드림 콘서트 이런 해가지고 아. 올림픽 경기장에 맞아요, 모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풍선의 어떤 비율을 보는 거예요. 아. 그럼 가장 많은 게 많고 노란색, 네. 하얀색. 아. 네. 어느 팀이 성공했다 뭐 이렇게 또 아, 근데 항상에도 저희가 이상하게 노란색을 해가지고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항상 있었어요. 뭐요? 흰색이잖아요 HOT가. 네. 큰 공연장을 가면 지방 팬들서부터 다 온다고요. HOT는. 그러면은 흰색에 노란색이 있어요. 네. 계란 후라이. 진짜 계란 후라이네. 그때는 SES가 SES 나를 믿어주길. 막 이거 한번 하면은 다 믿어. 진짜 이거 다 믿어라. 노은철 씨. 네. 근데 죄송한데 언제 저 SES가 나를 믿어주길 바래. 듣는 사람이 제일 맛있는 이거. 이걸 언제 이걸 붕진가 이거. 아니 근데 그 나를 믿어주길 바래 그 춤이 네.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희생했던 거 안 맞아? 아 진짜? 아니요. HOT 때 제가 안무를 다 짰었어요. 사실은 우혁 씨가 다 짠 줄 알고 있거든요. 아직도.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술을 배웠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칭찬을 받고 싶은데. 약간 알아주길 바라는. 회사 사람들만 알아줄 뿐이지. 모든 대중들은 이제 우혁 씨가 짠 줄 아는 거예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캐릭터가 이제 본인이 이제 춤을 이제 저희 멤버의 그렇죠, 특기를 그렇죠. 살려서 다들 그때는 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강타 씨하고 편의점 앞에서 술 처음 먹은 게 제가 첫 술을 먹은 거예요. 아이돌은 편의점 네. 아픔 때문에 울었어요. 편의점 앞에서. 뭐라고 하면서 울었어요 강타 씨한테. 강타 씨한테 제가 그랬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정말 더 지나면 내가 더 얘기를 못 하지 않을까? 그래서 라디오 때나 강타 네가 한 번만 얘기해 주면 안 될까? 부탁을 제가 드렸어요. 아, 사실은 희준이 형이 네. 좀 그래도 한 반씩은 해요. 아니, 이게 힘쳤으니까 이 춤이. 네. 사실 그리고 예. 이분들이 나와서가 말이 아니라 이때가 예. 가장 들을 노래도 많고 되게 풍성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풍성했죠. 음악 후로 그걸 맛도 나고. 예. 근데 이분들이 그때가 제 1위 전성기였다면 지금 네. 각각 또 솔로로 해서 또 각자 활동을 지금 각자 뭐 하고 활동 계시잖아요. 하시고 계신데 예. 다른 분들께서는 혹시 뭐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뭐 물론 계시죠? 아 저희 멤버. 네네네. 예. 저희 우리 그 강타 씨가 네. 입대하셨고요. 입대하셨고요. 아, 공복무 중이시고 그리고 이제 장우혁 씨가 더 먼저 입대를 하셨고요. 입대하셨고. 그리고 토니 씨는 입대 예정이시고 그리고 이재원 씨는, 이재원 씨는 내년쯤에 갈 예정입니다. 내년, 다 내년 지금 입대를 앞두고 입대를 하신 분 군대에서 굉장히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아. 제가 제대하니까 한 명 들어오고 예. 또 한 명 가서 한 6개월 있으니까 다들 줄 서 계시는군요. 은주원 씨 우리 그 멤버들은 뭐 얼마 전에 알고 계세요? 그럼요. 네. 얼마 전에 김재덕 씨가 입대를 했고요. 재덕 씨. 아 나이가 그럴 나이네요. 그리고 수원 씨는 지금 앨범 내셨고 앨범 이제 내년에 갈 예정이고 그 친구도 예. 군대? 네 군대. 여기도 줄 쓰셨네. 이재준 씨는 다시 입대하셨고요. 다시 입대. 네, 앵콜 앵콜. 네. 고지용 씨는 유학을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걸로 알고 있어요. 군대 오셨네요. 아, 다시 왔나요? 네, 다시 왔대요. 아, 저는 지용이를 해체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아, 왜요? 왜요? 아, 제 행방을 모르겠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미용실에서 봤어요. 아, 진짜요? 네, 한 번. 언제? 한 5년 전쯤? 4년 아, 지용 씨. 아, 제보가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지용 씨 본 지 진짜 오래됐네요. 진짜 오래됐어, 저도. 네. 그리고 강성원 씨는 지금 공익근무 중이고 공익근무 중이시고 네. 수원이만 요즘 자주 보는 편인데 네. 아. 아,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 가운데 일단 그 지용 씨 예. 예, 지금 은주원 씨에게 좀 그 방송을 보시면은 좀 연락을 드려요. 지용 씨를 보신 분들 놀러와라 제보를 부탁드려요. 예. 아 지용 씨 정말 그 보고 싶고 영상 편지 한번 해요 고지용 씨한테. 너무 오래됐네요 안 본 지가. 그러니까 지용아
우리 동이야. 이거 보면 연락 좀 하고 그 수원이 통해서 연락해라. 그 한 정말 7년? 7년 동안 못 본 것 같은데. 한번 보고 싶다 지용아. 연락해. 기쁜 소식 알려야지. 네. 형 학교 입학했다. 옥주현 씨는 일단 뭐 지금 뭐 뮤지컬. 뮤지컬. 아, 얼마 전에 그 공연 차 정영도 씨랑 봤는데. 예. 아, 참 잘하시더라고. 예, 참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 뭐 이제 요즘 그 멤버들 뭐 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예, 저희 멤버도 유리 씨랑 진 씨는 이제 드라마 또 준비하고 예, 있어요. 맞아요. 예, 지난번 또. 작품 끝나가지고요. 네. 쉬면서 연기 활동 연습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효련이는 또 뭐 워낙 아시다시피 지금 맞아. 활발하기도 하고. 다재다능해. 요즘 뭐 앨범 또 활동하고. 네. 네. 저랑은 또 남매로 활동하고 네. 있어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매요? 서운해할까봐. 보고 있어요. TV를 보고 있어요. 서운해할까봐. 네. 서운해할까봐. 콤비들은 가끔 이런 걸로 서운해하거든요. 효영 씨, 예. 우리 좀 멤버들 소식 좀 직접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예, 막내 지금 군대 가 있고요, 김태우 씨. 그렇죠, 태우 씨. 예, 데니 형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연극을 연극. 많이 해요. 예, 네. 연극을 계속 예, 연극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그다음에 개성이 형은 다 아시다시피 영화나 지금 연기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이제 큰 형님. 예. 아, 저는 여기만 오면 큰 형님 보고 싶어요. 아, 저도 그 들으면 잘 보고 싶어요. 잘 보고 싶은 준이 이제 올해 예, 좀 많이 힘들죠. 이제 힘들 나이가 돼서 미국에서 지금 쉬고 계세요. 이제 영화는 잘 됐어요. 영화. 영화 이제 영화 이제 그 비 씨가 나온 그 스피드 레이스라는 영화에 잠깐 나오셔서 잠깐 나오셨고요. 잠깐 나오셨고 잠깐 이제, 나오셨어요. 예, 굉장히 잠깐 나오시고 잘 보셔야 돼요. 강렬한 모습으로 나오자마자 근데, 죽음 쉬지 않나요 영화? 이제 이거 준이 씨가 좀 저 자유로운 분들 중에 또 한 분이시잖아요. 굉장히 자유롭죠. 예. 몇 년 전에 그 선후배 관계 되게 좀 엄격했을 때 네. 그 서세현 씨한테 어깨 동무하는 연예인으로 그렇죠. 저희는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박준 씨가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맞아. 서세현 씨가 유명했어요. 어깨 동무하니까 서세현 씨도 엄하시잖아. 야 어깨 동무하지 마. 엄매 왜 그래 매. 아 아니요 그 이제 선후배에서도 그게 굉장히 이슈였고요. 저희한테는 예전에 대통령이랑 같이 그래요. 이제 만나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인사해 보세요. 대통령.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보통 예. 이렇게 하잖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악수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 그래. 아, 안녕하세요. 예예. 대통령이에요. 저희가 뒤에서 너무 무서워서 너무 깜짝 놀라서. 아, 저럴 줄 알았는데 저렇게 예상을 했는데 진짜로 할지 몰랐어요. 그 대통령의 네. 반응은 어땠나요? 아 너무 놀라셨죠. 너무 놀라셨는데 그래도 항상 웃으시면서 예. 한번 당황하시고 예. 아 예예 예. 지나가셨거든요. 예. 오랜만에 그래, 이 그때 정말 대단했던 맞아. 분들과 얘기를 나누니까 할 얘기가 샘솟는데 아, 너무 많아요 오늘 할 얘기가 진짜 아, 예.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그 여섯 그룹 예. 이 그룹의 한창 저희가 그 활동했던 모습을 그 모습 담아봤잖아요. 아, 그때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와. 야. H.O.T. 16년 와 12년 H.O.T.입니다. 아, 풍부해. 생각나. 팀에서 리더. 야, 저 무리 좀 치마. 머리 너무 띄워. 감탄시, 감탄시. 감탄시. 만화들 같아, 만화. 만화지. 장훈 씨. 야, 우영 씨. 오, 천사비, 천사비. 우영 오빠. 어머, 귀엽다. 어머. 와, 너무 귀엽네요. 맞아, 맞아, 맞아. 야, 중동작 봐요. 어. 야, 파워레이저 춤. 파워레이저 춤. 네, 네. 저거 예전에 비디오로 녹화했거든요. 그렇죠. 잭스키스. 야, 97년 4월. 빛나는 여섯 개의 수정. 예전에 잭스 사냥을 많이 했어요. 여름 사냥? 여름 사냥, 봄 사냥, 가을 사냥. 학원 들고. 이지진 씨. 멋있다. 오. 야. 은지연 씨. 야.
야, 지원 씨, 나이 20살, 키 173. 깜병 감시. 73 맞아요, 키. 오, 저 춤도 진짜. 저 춤 하나 여러 따지는데. 여섯 개의 수정. 아. 예지, 예지. 97년이군요. 반갑습니다. 야, 우리 저 슈이 형이 끼를 많이 꽂았었네요. 첫 번째 S, 여러분의 귀염둥이가 되고픈 바다입니다. 감소녀 가운데 있자 이분입니다. 이번 소 똑같네요, 지금. 막내 슈입니다. 아, 나온다, 나온다. 어, 이거 최고였어. 좋아였다, 얘. 저때 저 유진 씨 몇 명 알죠? SES는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세요. 한국에서든 일본에서 올림피아 하세요. 준비하겠습니다. 글로리아이, 글로리아이. 어, 예. 글로리아? 아닌 것 같은데. 글로리아이. 핑크. 이야, 부직하네, 너. 어, 어렸다. 유진 씨가 19살. 어렸다. 18살. 노래 진짜 잘했었죠. 아, 이렇게 좀. 정말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저 어색한 표정. 명성. 네, 제가 되게 토끼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야, 성유리 씨. 아, 야. 아, 우리 거 진짜 보기 싫으네요. 야. 오, 신화, 신화, 신화. 98년 신화. 아, 또. 아, 됐어. 신화 책임지고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보면 안 되나요? 시현이, 시현이. 저희는요. 네, 안 보면 안 될까요? 어, 진짜 태호 씨는 좋은 옷을 입을 때 너무 좋네요. 저는 손호양이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조심히 때하고 있습니다. 아, 준이 형 보고 싶다. 아, 준이 형. 네. 아니, 좀 제일 덜 촌스러워.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아, 눈물 나.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모습은 동환 씨예요. 깜짝 놀랐네요. 죄송합니다. 도깨비 분장을 한 거죠? 도깨비 분장이 아니고 메이크업이 좀 스프레이 좀 많이 하시고. 처음으로 신화가 정말 약간 맞아, 화장도 맞아. 좀 막 하고 뭐, 남자 아이섀도우. 네. 근데 사실 이 집 때는 정말 충격적인 화장도 제가 했었는데 예. 그게 안 나서 천만 다행이네요. 아, 안다. 아, 네. 이름 바가 판도 화장이라고. 여기 막 이쪽에 그림 그리고. 다들 저희 저 모습을 보고 괜찮다고 해주시네요. 근데 저희 첫 방을 딱 하고 정말로 많이 울었어요. 왜요? 왜요? 감격스러워서? 아니 그때 첫 방을 딱 하고 제일 먼저 들은 소리가 아 역시 박진영. 어... 얼굴 보지 않는다. 실력만 본다. 아... 아 역시 박진영. 얼굴 보지 않는다. 최고였었어요. 그래서 막 울고. 예. 아니 왜 보고 왜 울었어요? 아니 저희 모습이 보시면 알겠지만 예. 세련되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1 차에 나왔던 그 흰옷 입은 게 첫 방송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막 획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공중파의 그 제일 연애 프로에서 끝나고 가수가 나와서 라이브를 하는 게 저희가 처음이었거든요. 신인이 그것도. 그래서 딱 라이브를 했는데 태우 군이 그때 안경을 그 다음에 이제 꼭 써야겠다라고. 안경이 모니터를 하고 안경이 그 다음에 안경이 들어선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머리 염색도 안 되고 이렇게 액세서리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정직해 보이기는. 네, 저희 준이 형이 영상이 안 나왔는데 그 검은 스프레이 뿌리는 게 있어요 머리에. 머리가 노랗시잖아요. 스프레이를 뿌리다가 스프레이가 다 된 거예요. 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만큼만 뿌리셨어요. 앞에만. 뒤는 노래요. 투톤이야 투톤. 그래서 옆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앞모습만 보시고
앞모습만 보시고 이렇게 계속 해주세요. 뒤를 해냈어. 조그만 식당을 하나 갖게 됐어. 나는 찌마. 진짜 10년 전만 해도 노홍철 씨는 방송국 출근지예요. 한때 좀 그랬던 적이 있죠. 조 감독님이 끌어냈어요. 네. 염색. 뭐 이런 중요한 거. 맞아. 유진 씨 같은 머리 색깔 톤도 안 됐어요. 그런 머리도 안 됐었어요. 저희도 너무 그래도 한번 밀고 나가보자고 좀 염색을 하고 나가면 안 된다고 출연 못 한다고 방송 정지하겠다 그러면은 흑채로 머리 막 그리고 시절이 있었어요. 제일 많이 당했을 걸요. 문희준 씨가. 맞아. 저는 그러니까 예. 두건을 하고요. 네. 그 뒷머리를 이렇게 막 파마를 해서 이렇게 올렸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뒷모습을 많이 보이려고 그 안에서는 반항심 같은 거 있죠. 저는 해야겠고. 네, 춤을 추면서 다음 이제 사람이 올 때 카메라가 조금 늦게 따라오잖아요. 네. 보통 먼저 따라가진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빨리 돌았어요. 뒷머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빨리 돌았으면 이렇게 부감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네. 저 때문에 많은 PD님들이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심지어 반항심에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머리를 바꿀 때마다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모 본부에서 그 두건을 일부러 풀렀어요. 방송에서 생방송 중에 한 번만 묶고 왜 아니 처음에요. 그러니까 원래 두 번을 묶어야 되잖아요. 한 번만 살짝 묶고 풀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늑대화양이었는데 실수로 풀린 거죠. 어머 저 이랬어요. 제가. 그래서 툭 풀고 보라색 머리에 막 이런 머리도 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한 10초 났나? 그리고 나서 방청객으로 계속 넘어가고. 예. 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실제로 진짜 출연 정지를 받았어요. 6개월인가? 맞아요. 예, 못 나왔어요. 저는 오히려. 진짜 검은색 머리가 안 어울려요. 옥주현 씨는? 예, 저기 화면도 나왔지만 네. 검은색 머리가 제 저 이미지랑 너무 안 어울려서 너무도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자연갈색을 하면은 이제 그걸 뿌리라고 리허설 때 이제 해보면은 그걸 갖고 와요, 스프레이를.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라도 오는 야외에서 하면 정말 검정물이 맞아. 이렇게 내려오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원 씨도 오랜만에 저 화면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저런 거 보면요. 막 제가 막 이러고 괴로워하거든요. 네. 그럼 그 모습을 본 팬들은 네. 저한테 욕을 해요. 그때가 그렇게 후회스럽고 찌질이냐고. 창피하냐고. 우리는 그때 그 모습 너무 좋아서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게 후회스럽고 창피해서가 아니라 저희 팬들은 저희도 창피했어요, 뭐 그러든. 아, 저는 그때가 싫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때 너무 창피하잖아요, 옛날 모습 내 삶. 근데 뭐. 변함이 없어요. 쑥스러운 거죠. 쑥스러운 거. 되게 스타일리시했었는데. 기준자세. 그러니까. 아니, 제일 변한 게 없으세요. 그래요. 똑같은 얘기 듣고. 아, 문준 씨는 진짜 그러는데요, 변한 게 없는. 지금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일부러. 진짜. 아까 봤잖아요, 수영장에서 이러는 거. 원래 그럼... 그 당시에는 이제 화면들을 좀 그렇게 많이 구성을 했었죠. 아, 나 쑥스러워서. 그, 우리 핑클 네 분도 했었지만 그런 화면들 많았거든요. 뭐, 나의 꿈, 그래서. 나의 꿈. 뭐, 어렸을 때 뭐였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음악과 함께 화면이 싹 넘어가면. 어? 내 이상형? 글쎄요? 이건 패스. 이건 패스. 여섯 분과 함께 뭐 옛 화면도 또 이렇게 보고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의 감동을 또 안 느껴볼 수가 없어요. 아, 사실 오늘 나와주시는 분들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예. 그때 우리가 했던 춤이나 뭐 이런 거 야, 최고였어! 정말 이거 한번 여쭤 바로 제가 될까요? 느껴봐요, 예. 저! 미쳤으시려나? 예. 저희가 한번 이 무대에서 직접 예.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저들! 야! 아, 이거 얼마나 따라하고 싶었는지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역시 신영 씨는 안 해, 이거. 아! 야! 신영이다, 신영이다. 신영이다. 야, 우리 H.O.T. 오빠들. 야! 씨가 정말 예. 팬 맞으시네, H.O.T. 예전에 위아더 피처도 좀 했었어요, 위아더 피처. 위아더 피처, 예. 문희준 씨가 신영 씨 보고 따라 하시는데 제가 신발 안무를 딱 보았어요. 이거였나, 이거였나 딱 보니까 이걸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거 얘기를 하셔서. 위아더 피처도 그때 예전에 해가지고
얘가 붙은 거 아무도 없잖아요. 장기 자랑 때 또 제가 상을 받았어요. 얘가 진짜. 자, 주세요. 아이고. 제가 나이가 30대가 되면서 지금 천식이 재발을 해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춤을 못 춰요. 이거 있잖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우리 다음은 SES. 한번 봐요. 우리 SES의 밴드였던 노홍철 씨도 함께. 야, 음악 주세요. 선생님 잠시만 잘해. 아, 괜찮아요. 지금 왔어요. 아니 왜 이래요? 남자들한테 날라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래요? 좋은 거 어떻게 좋은 거 어떻게 해? 노홍철 씨, 노홍철 씨 왔어요. 유진 씨를 뒤에서 고개를 들고 누나. 누나, 누나 잘한다. 사회생활도 문제 없고 누나 잘했어 그때는. 나이가 너무 어리더라고. 근데 간혹 이런 팬들이 계세요. 그럼요. 기습한. 아니 나이 먹어서 나 기억 안 해 근데. 나 기억 안 나. 아니 저 노홍철 씨도 처음에는. 정말 그 동료의 입장에서 예전에 팬이었던 그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옆에서 그 요정 누나가 춤을 추니까 도저히 이런 요정 누나가 사랑스러워서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또 요거 SES 춤 중에 남자 춤한테 먹히는 춤이 있거든요. 뭐예요? 어깨 춤 있잖아요. 음악. 어깨 춤. 사랑해. 미쳐 이거 미쳐. 이거 정태리 씨. 시영 씨는 이제 어깨 춤을 시작했는데 볼 춤이 되었어. 아 근데 그거 좀 보여주세요. 그럼 좀 음악하게 보여주세요. 주저앉으시네. 이거 주저앉으셔. 예전에 지연 언니가 왜 약속 캐주 했다면 네. 이건 우리 바다 언니가 이렇게 아~ 입술을 쓸 때 아~ 남자친구의 입술을 이렇게 네. 쭉 한번 닦아주는 거구나. 입술을 쭉 한번 닦아주는 거지. 이번엔 또 우리 어떤 분일까요? 우리 은주원 씨 한번 봐주세요. 아 간다. 제키의 노래에 이렇게 저 춤을 한번 좀 춰보니까 그때 생각나죠. 나죠. 예, 네, 그때 생각나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 방송이 안 나지만 야, 너 옆으로 좀 더 가고 줄 한 마디 안 나와.
하거든요, 뒤에서 다. 그런 기억도 나고. 아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멤버끼리도 춤이나 이런 거 더 잘 추려고 막 경쟁도 혹시 그런 거 없어요? 더 귀엽게 하고 막 이렇게 아니, 많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공감하는 게 노래 부르다가 그 발을 정말 해요. 맞아요. 진짜요? 립싱크를 맞아요.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립싱크를 하기 때문에. 제 멤버가. 마이크가 세지가 않기 때문에. 강성훈 씨가 박치예요. 춤만 추면 맨날 빨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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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빨라 빨라 그랬어요 진짜로. 아, 저는 이 집 할 때 백조의 옷으로 그 T.O.P.로 데뷔를 했는데 MBC에서 했어요 첫 방송을. 예. 근데 처음 안무가 따다다다다다 쿵 쫙 하는 건데 예. 제가 왼쪽 이렇게 맨 끝에 줄에 섰는데 그림자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모양이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이모양이 되게 크게 하나 둘 그림자로 이 모양이나 말랑기면 우리 동원 씨의 네네아아아아 이런 이 여러분을 포콘 탈가줄 신화의 노래입니다 와이드 빰빰을 놓치니까 힘이 쭉 빠져 빰빰을 놓치. 한번 해봐. 나 끝났어, 나 끝났어. 나 틀린 것 같아요. 아 빰빰을 놓고 하지 않을 거야. 빰빰을 내가 놓쳤잖아 내가. 자신 있게 짱 멀리 빰빰에 나온다. 자신이 없는데. 자신이 없어. 아 이거 필요하고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신 없어. 아니 뭐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신이 없는데. 자신이 없어. 자 신감 있게 빰. 또 놓쳤는데. 신감 있게 빰. 또 놓쳤는데.
내리시는 거 생활화 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네. 부린 노래잖아요. 네. 춤추면서 뭐라 그런지 들으셨어요? 개미 두 마리 장난을 이게 되게 그래? 그러게. 아, 나도 모르게 이제 마지막이란가요? 지혜 마지막 파이팅! 지혜! 애수! 애수? 애수부터 한번 갈게. 네, 네. 안무들을 직접 이 자리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 좀 감회가 좀 남다르지 않나요? 아 근데 한 자리에서 이렇게 직접 바로 옆에서 본 게 처음이에요. 예, 예. 본인 그룹에 대한 색깔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아 다들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다라는 예. 그런 평론을 제가 내려보고 싶네요. 그냥 한번 평론을 한번 내려보세요. 저는 그 연습 시절 생각이 계속 나네요. 네, 그렇게 나요. 그 신하 오빠들이랑도 같이 오래 했거든요. 같이 연습했죠. 네, 같이 연습을 해서 그 점심시간만 기다렸던 생각이 막 나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점심 먹고 15분인가 낮잠 시간이 있었잖아. 맞아 맞아 맞아. 예, 그래서 그때는 진짜로 정말 그 연습실 맨바닥에 지하실이라서 여름엔 축축하고 습기도 많은데 정말 다 이렇게 엎어져서 시원해요. 이러고 자고 그랬던 기억나고 15분 딱 끝나면 얄짤 없어요. 다 일어나서 연습하고 얄짤, 얄짤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를 입에서 얄짤 없어. 요정들도 이제 세상에 오신 지가 꽤 되셨거든요. 요정들도 저희 세상에서 같이 생활한 지가 꽤 돼가지고 아이돌 그룹 우리가 오늘 여섯 분이 또 함께 해주셨는데 네. 우리 이분들에 관한 이미지 앙케이트를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름하여 물어봤어? 컴온! 자 원조 아이돌의 이미지 앙케이트 정말 그 뜨거웠던 그 첫 번째 앙케이트 한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동 당시 공주병 왕자병이 가장 심했을 것 같은 그룹은 이라는 제목으로 네 앙케이트 전해요 전해요. 2만 3천여 명의 많은 분들이 그 참여를 해주셨는데 공주 그리고 왕자병일 것 같은 그룹 네 뭐 이미지 앙케이트입니다. 자 1위 보이세요. 오, H.O.T.야. H.O.T. 32% 여성 그룹 1위는 S.E.S입니다. 23% 이유를 좀 얘기를 좀 저희가 들어볼까요? 네, 먼저 H.O.T.는 저희 집이 H.O.T. 소속사 앞에 있는 슈퍼마켓을 해서 확실히 아는데요. H.O.T.는 왕자병이 아니라 진짜 왕자들이었습니다. 슈퍼가 코앞인데도 멤버들이 한 번도 쌩얼로 나오는 걸 못 봤거든요. 특히 문희준. 네. 이분은 다른 분하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슈퍼를 가봤어요. 그래요? 네, 거기 숙소 앞에 안 갔어요. 왜냐면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예, 사다 달라고. 미안한데 아이스크림 두 개만 사달라고 이렇게 하면 한 시간 기다렸다가 이 팬하고 착각했나 보다. 문희준 씨 팬 보면 문희준이랑 똑같아요, 머리가. 유독 문희준이 있죠, 또. 오. 근데 자꾸 옆에서 왕자 왕자 하면 나도 모르게 진짜 왕자가 된 듯한 이런 착각에 들 때 예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좀 없어요? 뭐 우리 동아 내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좀 저요? 예. 네. 저는 한동안 이렇게 활동을 할 때는 사람들이 저한테 예의가 없는 게 되게 싫은 거예요. 아 재밌으니까 좀 시켜보니까. 슈퍼 아저씨가 이렇게 반말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병헌 이러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괜히 기분이 나빠서. 근데 이제 되돌아 시간이 가면서 내가 경솔했구나. 경솔해. 무대 위에서만 나를 이렇게 해주는 거지. 사회에서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구나. 저도 생각이 나는데. 뭐요? 제가 그 그러니까 예전부터 다 비슷하시지만 이렇게 왜 차에 타면. 문을 매니저분이 이렇게 열어주시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적응이 너무 오랫동안 돼갖고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그 저희 선임이죠. 네. 지성 씨하고 박강현 씨하고 저 셋이서 외박을 나온 거예요. 근데 택시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택시를 잡았어요. 휴임이니까. 근데 문을 열어준 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만 잡고 이렇게 계속 기다렸어요. 둘이서 머리를 이렇게 터치시면서 문 빨리 열으라고 그렇게 코는 굉장히 난 적이 있고 근데 전 지금도 택시를 잡거나 탈 일이 생겨도 문을 제가 안 열어요. 저 네, 문이 안 열어요. 누가 열어줘 버릇해서. 제 생각보다 좀 병이 있긴 있었네요. 그러네요. 어떻게 볼 땐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이렇게 약간 대단하게끔 해주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저희도 데뷔하고 나서 몇 달 동안 매니저가 집 앞에서 지키고 계셨어요. 못 나왔어요. 못 나가. 네. 왜냐면 이제 이미지 관리해야 된다고 놀러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굉장히 단속이 심했었어요. 단속이 심했어요. 에릭 씨가 그 화장실 창문 쪽문 요만한 창문이 있어요. 네. 그걸로 몰래 이렇게 신발 던져서 나간 거예요. 놀러 놀러 나갔는데 밤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내가 잠궜나 누가 잠궜어요. 겨울이었는데 그 앞에서 에릭이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좀 살았어요. 한 2년 정도는. 효영 씨는 어떻습니까? 뭐 GOD도 지금 좀... 나오는 얘기들과 정반대죠. 저희는 저희끼리 다녔어요. 저희끼리 살았고요. 저희는요 밥도 안 먹여줘서 저희가 밥 나와 밥 먹으러 갔고요. 운전도 저희 준이 형이 하고 다녀오셨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어른 보호자처럼. 네, 보호자처럼 항상 같이 다니면서 차 끌고 나가고. 심지어는 데뷔하고 나서도 이제 처음 데뷔해서 잘 몰라요 저희를. 네. 잘 모르시니까. 저희 막 봉고차 끌고 다녔거든요. 봉고차 끌고 막 그 정도 이 노래 입밖에 뻥뻥 크게 들고 다니면서 막 저희끼리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준이 형 이제 위에 옷 벗으시고 그렇지 운전 중에서 위에 옷 딱 벗으시고 까마신데 여기다가 헤드폰 이만한 걸 딱 끼시고 잭도 안 꽂았는데 그냥 이렇게 막 노래 들으시면서 다니고 예 네, 그랬었어요. 화물차를 타고 저희는 구속이 필요했었는데 한번 얘네 숙소에 네. 놀러 갔는데 정말 특이했던 게 뭐 사갖고 아까 너네 뭐 과자 이런 거 했더니 참치를 사다 달라는 거 단백질 그래서 네. 너무 특이하잖아요. 대부분은 과자인데 참치랑 라면 이러는 거예요. 생필품. 네, 생필품이 필요한 거예요. 새우죽이라고 해서 새우 그 과자 있잖아요. 네. 그거를 물을 살짝 그래서 물을 살짝 넣고 이게 넣으면 불잖아요. 그걸 전자레인지에 이제 돌려요. 어떻게? 이게 눅눅해지면서 물기가 약간 날아가면서 이게 찐득찐득한 죽처럼 돼요. 근데 맛이 새우죽이에요. 진짜로 짭짤하면서 그 새우죽. 아니, 밥이 없어서 주식으로 그냥 먹은 거 밥처럼 먹은 거예요. 그게 그때 과자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 뭐 때마다 항상 대처를 해서. 보리고기 이렇게 먹으셨군요. 거의 한 365일 중에 한 300일은 라면을 먹는데 라면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20 며칠이 라면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고추장 같은 거 이제 고추장 있잖아요. 물을 그냥 끓여요. 그래서 네. 물을 끓이면 고추장을 팍팍 넣으면 물이 빠개져요. 아, 그렇죠. 되게 맛있어요. 고추장국이라 그래서. 그냥 밥이랑 그것만. 네. 그냥 고추장 고추장을 넣으면 양념이 필요 없어. 그냥 빨간 국이 되는데. 예, 네, 그냥 어떤 쪽은 좀 그 철저하게 관리와 지나친 간섭. 어떤 것은 방치. 너무 그 방치 방모. 아 저도 일산에 사는데 네. 가끔 이렇게 뵀어요. 옛날에 네. 다들 이렇게 러닝 입으시고 반바지 한 3, 4, 5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떡볶이에서 GOD 아닌가 이렇게 했었는데 밤 되면 어슬렁 그렇죠. 일단 거기 나오죠. 밤 되면 나와요. 시내 이렇게 러닝. 근데 박준영 씨가 머리가 노랗으니까 항상 눈에 띄어서 이렇게 금 체인 이렇게 하고 GOD구나 그러고 지나가고 했었죠. 아유 정말 참 그 여러 가지 화려한 그 이면에는 정말 뭐 많은 노력도 나름대로의 그 아픔들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맞아. 지금은 또 솔로 활동하시느라고 예전에 그 단체 생활이 그리우기도 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일단 저 2위가 SS 23%.
무명 기간 없이 나오자마자 네. 톱스타가 되어서 주변에서 완전 떠받들어줬을 것 같다. 네. 아 근데 팬들이 요즘처럼 보니까 실명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팬들이 보면 그런 건 분명히 있겠죠. 행동도 좀 신경 쓰이고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성격이 그렇지는 못해요. 사실 그렇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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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오히려 좀 팬들한테 질책을 받죠. 요즘에도 요정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꾸며라 아니면 뭐 살 좀 빼라 좀 더 예쁘게 하고 나와라. 내가 볼 땐 괜찮은데. 아니, 정말로 정말 왜냐면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가 딱 있는데 저희 신사동 쪽에 헬스 클럽이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거기는 정말 남자들만 가야 되는 곳이에요. 나 몰랐어. 그러니까 정말 약간 잘 놓지도 않고 허름하고 막 우와 소리 지르면서 운동하는 애들이 있는데 온 거예요. 예. 저희 뭐 제가 운동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 여적이 와 있으니까 갑자기 그 남자들만 있는데 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털털하게 진짜 예쁜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근데 딱 그때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그런 거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아, 오늘 뭐 두 분도 그렇지만 그때는 네. 저희가 그만큼 못 느꼈어요. 근데 요새 와서 느끼는 게 요새 이제 신인들 막 데뷔해서 막 어린 저희 데뷔 때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진짜로. 막 나이 많은 내 친구들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막 이제 20대 후반 그다음에 좀 오빠들도 막 서른 넘은 오빠들도 막 누구야 뭐 원더걸스나 뭐 이렇게 소녀시대 보면서 막 열광하고 막 좋아서 막 찔려를 보면서 왜 그래 이러는데 니네 나왔을 때도 그랬었는데 아 그런 거구나. 맞아, 저희도 몰랐어요. 네. 저희도 와 지나고 나니까 진짜 우리가 더 인기 있다는 거를 더 실감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네. 많이. 아. 자 우리 저 다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활동 당시에 가장 매니저 속을 많이 썩였을 것 같은 그룹은 어떤 그룹일 것 같아요? 우리 저 무리주 씨는. 전 개인적으로 속을 썩인 적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많이 썩였고 저희 멤버들이 많이 썩였어서 불안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네. 유진 씨는? 말 잘 들었어요. 저희는 말 진짜 잘 들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 그래서 싸우고 들었어요. 저희는 왠지 실망하지 그러죠. 아, 저희 아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들 지금 전체적으로 왠지 저희는 저희는 진짜 말 안 들었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싫었으면 좋겠다. 우리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자, 한번 볼까요? 1위는 신화! 2위는 잭스키스. 신화가 무려 41%를 네. 이유가 네. 이유가 모든 방송 인터뷰만 봐도 우리 신화예요 말고는 기억이 안 나네요. 어찌나 산만하든지 방송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데 매니저라고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2위 잭스키스 은초딩이 리더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로 설명이 되네요. 그런 은초딩을 멤버들이 따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봐도 안 봐도 아니 일단 저 우리 영예의 1위. 네. 이거 뭐 영예라고 또 뭐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뽑아주셨으니까. 예. 아 저희는 축하드려요. 한 번은 한 멤버가 너무 만취가 돼서 방송이 펑크나게 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밝히면 안 돼요, 그 멤버. 밝히면 안 되죠. 밝히면 안 되죠. 근데 다 술은 다 먹으니까.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니저가 누워 있는 멤버를 입을 채로 말아가지고. 잘 싫었구나. 잘 싫어가지고. 보쌈이죠, 보쌈? 스킨은 보쌈?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 상태 그대로 대기실로 놓은 다음에 눕힌 상태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깨워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올렸던. 아, 술이 안 깨서? 그리고 심지어 한 번은 멤버끼리 싸움이 났는데 카메라 감독님이 말리셨어요. 왜 싸운 거예요? 예? 좀 되게 쓸데없는 걸로 싸웠어요. 트름했다 뭐 이런. 너 왜 내가 뭐 내 옆에서 트름해 이런 거. 그래도 참 다투면서 또 친해지는 게 또 굉장히 힘들거든요. 진짜 있나 봐요. 네, 맞아요. 아니 우리 저 제키도 네. 2위예요. 저희도 골탕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골탕 매니저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신인 때 이제 데뷔하고 그러면은. 간섭이 좀 심하고 엄하잖아요, 조금. 그래요. 저희도 엄하게 했죠. 매니저 때 엄하게 했다고요? 어. 그럼요. 그럼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뭐 숙소 생활이 아니고 집이니까. 우리 집에는요,
오후 5시 이후로는 전화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유치하긴 하네요. 선거하고 넘어오면 죽어있잖아요. 5시간 전화는 안 되고. 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뭐 이런 거. 뭐. 저는 너무 못 일어나서 매니저가 깨우다가 예. 속이 타가지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빨로 깬 적도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유명했어요. 나를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고 나를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고 분을 자기 분에 시간은 흘러가는데 일어나질 않으니까 입안에는 라이터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깨물 아, 말씀 좀 피웠나 보다. 라이터가 깨져가지고 HOT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 좀 멤버들 뭐 좀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공감이 많은 내용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못 일어나고 이런 거는 토니 씨는 하루를 안 일어난 적이 있어요. 매니저가 옆에 있고? 저희 모두가 다 있었고요. 유명한 일화예요. 모두가 다 있었어요? 예, 모두가 다 있었고 숙소에 다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에서 공연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공연이었고 네. 취소가 되면 큰일 나는 공연이었어요. 토니 씨를 전체가 다 깨우기 시작하는데요. 뒤집어도 봤다가 진짜 바지를 벗겨봤다가 눈을 안 떠요? 눈을 안 떠요. 입은 계속 난 안 간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난 잠을 간다. 자야겠으니 중국에 못 가겠다. 넷이서 가든가 다음에 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멋있다. 정말 일이 심각해져 갖고 그 지금 이제 높으신 분이 매니저 분이었는데 와서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너 이 팀에서 빠질래?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 그럼 이 팀에서 빠져라. 안 일어나면. 우리 공연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야 얘네 빨리 차 태워서 공항을 보내. 다 간 거예요 저희가. 가서 공항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시간은 이제 진짜 한 뭐 한 10분 20분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그 팀장님이랑 이제 계속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정신을 차린 다음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서 전 탈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무슨 말씀이냐? 예. 예, 앞으로 난 지금 의욕에 불타있다. 예.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네. 제가 하도 못 일어나다 보니까 매니저분이 저에게 키스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요즘 아이돌 그룹 매니저분들 중에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이성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아이돌 그룹 중에 예, 키스를 해보세요. 얼마나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전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불쾌하고 정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굉장히 심리상태가 이상해요. 그러나 키스를 당했다고 화를 내기도 좀 뭐하고 굉장히 부끄러워했던 기분이 제가 이불을 이렇게 오며 메고 저기 5분만 있다 일어날게요. 돌아가던 그런 기억이 마음을 좀 정리하고 네, 마음을 정리하고 GOT는 뭐 알아서 좀 이렇게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 큰 형님께서 G.O.D의 모든 문제 근원지가 네. 아 근데 정말 저희 매니저분들 정말 여러분 때문에 저희가 있는 것 같고요. 정말 그동안 죄송했고 감사합니다. 아. 네. 다음 안케이트를 한번 저희가 네. 예. 지금 활동해도 빅뱅이나 원더걸스보다 인기가 더 많을 것 같은 그룹은? 자. 우와. 요거 뭐 다들 얘기하기가 요거는 조금 좀 그러실 거예요. 과연 우리 이 안케이트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지 자 볼까요? 자 보세요. 자 1위 예. 우와. H.O.T가 1위, 2위 핑클이네요. 29% 18%네요. 네. 리더 희준님의 재치 입담, 우형님의 턱선. 승호님의 여성스러움, 칠현님의 보이스, 재원님의 기록지를 다시 내세운다면 당근 제이의 인기는 문제없을 듯. 2위는 핑클입니다. 효리의 포스, 유리의 귀여움, 진희의 상콤함, 주연의 가창력이 한데 어우러진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룹이에요. 1위 네. 뭐 H.O.T. 뭐 어떻습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사실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다섯 명이 모여서 심각하게 얘기를 해본 적이 두 번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네. 뭐 방송국에서 손도장을 이렇게 찍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체 이후에 다섯 명이 모여서 손도장을 찍으러 만나서 이제 술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마음은 참 이렇게 하고 싶고 너무 하고 싶고 막 그 개중에는
우는 멤버도 막 있고 옛날이 너무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근데 저도 언젠가는 한 번은 그냥 그렇죠. 무대 한번 서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사실 뭐 저 문희준 씨뿐만이 아니고 오늘 뭐 나오신 여섯 분이 다 또 뭐 생각이 비슷할 것 같고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언니랑 저랑 비슷한 길 쪽이고 또 유리랑 증이랑 비슷한 길 쪽을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 맞추기가 조금 좀 애매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언니랑 저랑은 약간 좀 그런 마음은 제가 비슷해요. 우리 같이 뭐 좀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예, 근데 아직은 그래도 좀 둘의 어떤 그런 시간을 좀 기다려주자라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뭐 오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좀 그런 마음들은 있는데 네. 현실적인 지금 본인들이 처한 상황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지용이 좀 찾아주세요. 지용 씨는 저 지용 씨가 일단 지식이 담겨 있어. 나타나야.